조폴체 TV. 안녕하세요. 조폴체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선 정시 지원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정시는요, 무조건 하나는 붙으세요. 네, 무조건 하나는 붙으세요. 이게 정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정시라고 하는 건 대부분 수능으로 선발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전의 데이터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정시는 사실 예측대로 돼요. 90%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입시 지원할 때는요. 지원을 할 때 그때만큼은 철저하게 현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시험 볼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시험 볼 때는 철저하게 자신감에 근거해서 이렇게 치러야 돼요. 제가 그 말씀은 이렇게 드렸죠. 수능에선 모의고사보다 최소 40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 시험 결과로 지원을 할 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만큼은 자기가 꼭 붙는 걸로 지원을 하도록 하세요. 자,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고요. 이때 전제는 자기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면 가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학생이 자기 성적에 맞게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실에 덧붙여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. 하나는 붙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.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근데 정말 바라지 않는 곳에 진학하는 경우라도 일단은 붙어두세요. 다니기 싫으면 등록은 안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 등록은 안 해도 되니까요. 하나만큼은 꼭 붙는 대로 가도록 하세요.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. 여기 지금 자막 나오고 있죠?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정시 세 장의 카드를 그냥 모두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. 하나만큼은 자기 성적에 맞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세요. 그래서 합격의 경험을 누리는 겁니다. 그렇게 붙으면 자기 실력을 제대로 실감하고 자기에게 맞게 입시를 준비할 감을 갖게 돼요. 생각만 하고 지원하지 않아서 붙지 못한 사람은 합격의 경험을 안 하게 되죠. 하지만 내키진 않더라도 자기 성적에 맞게 지원한 사람은 합격의 경험을 누리겠죠. 그런데 이 경험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돼요. 저는 합격의 경험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들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심리적인 자산이에요. 그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다 떨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누적된 실패의 경험들이 이렇게 상처로 많이 남아있어요. 정서적으로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일단 합격을 하면 그게 자기의 그런 마음에 정서에 큰 힘이 돼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붙어놓고 거기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
하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도할 수 있잖아요. 저는 재수, 삼수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할 때, 이런 합격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심리적인 자산이 큰 힘이 돼요. 두 번째, 이점은요, 입시의 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. 일단 한 군데라도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자기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되죠. 그리고 자기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일단 붙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게 붙은 사람들은 일단 증명이 된 거죠. 내가 나의 현실을 잘 알고 그 현실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. 그러면 그 행동이, 그 경험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내 안에 입시의 감이라는 걸로 쌓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최소한 1년 정도 입시를 경험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. 남이 말하는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, 일단 내가 나를 잘 알고, 나에게 맞게 그 순간순간을 노력하는 게 사실 입시의 정답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첫 걸음은 뭐예요?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, 합격을 하라, 무조건 하나는 합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기 현실에 맞는 그런 입시의 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입시의 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에 또 시도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그 재수하고 삼수하고 한다는 게 합격의 확률을 높여준다거나 합격을 보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재수하고 삼수해서 자기가 바라는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, 그때그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. 예, 그러니까, 나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. 난 내년을 기약할 거야.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 사람들은 잘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. 자기가 할 때만큼은 나 이번에 끝낼 거야. 반드시 붙을 거야. 라는 결의를 갖고 전력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럼 설령 그게 그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거를 이루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성적이 어떻게 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만큼은 꼭 붙으시길 바래요. 여러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